전기도 들지 않는 강원도 산골. 외딴 집에서 엄마는 병든 누나와 나를 키우셨습니다. 무슨 병인지 이름조차 모른 채 까맣게 타들어가던 누나. 가난과 싸우느라 팍팍해져 그리 살갑지 못했던 엄마조차 삐들빼들 말라가는 누나한테만은 뭐든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. 먹어야 산다. 제발. 주기 싫으면 뭐 딴 거 해주랴? 뭐든지 먹고 싶은 말하라는 엄마의 절규에 고개만 가로졌던 누나가 기어드는 소리로 말했습니다. 엄마, 라면 먹고 싶어. 라면이라니. 근데 괜찮아, 안 먹어도 돼. 귀한 손님이 나와야 달랑 한 개 끓여 대접하던 라면. 그것도 마을 공판장엔 없고 읍내나 가야 살 수 있었습니다. 나는 믿기지 않았지만 엄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후여후여 읍내로 달려가 누나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라면을 사왔습니다. 엄마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그 알량한 라면 한 개를 풍덩 빠뜨렸습니다. 하지만 누난 그 푹 퍼진 라면조차 제대로 먹질 못했습니다. 누나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면서 라면 냄새에 회가 동한 내가 그만 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. 누나는 잠들고 엄마는 안 계시고 그렇다면 때는 이때다. 나는 가마솥 뚜껑을 열고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. 그때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. 아니 너? 엄마. 엄마는 부지깽이를 들고 철없는 내 행동을 나무라셨지만 돌아서서 우셨습니다. 그날 밤 내가 장독대 뒤에 숨어 훌쩍이고 있을 때 가엾은 누나는 날아갈 듯 가벼워진 몸을 끌고 와서 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. 누나, 미안해. 미안해. 괜찮아. 울지 마. 머리통이라도 한번 쥐어박아 주었더라면 그토록 마음이 아리진 않았을 텐데. 그날 밤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.
KBS 한국방송.